기출따라기에 분석작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작업 첫 번째는 피벗테이블 작성입니다. 피벗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다가 거서를 두시고요. 위쪽에 가시면 삽입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표가 있고요. 피벗테이블을 클릭하시면 피벗테이블과 피버 피벗차트가 피버 있는데 나는 피벗테이블만 만들겠습니다. 하시면 첫 번째 나는 피벗 테이블과 차트를 같이 만들겠습니다. 하시면 피벗 차트를 선택합니다. 저희는 피벗 테이블만 만들 거라서 첫 번째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시면 A1부터 I3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겠습니까?라고 범위가 지정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셨기 때문에 컴퓨터가 연속된 데이터의 음, 데이터 영역의 위치를 찾아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맞다면 이제 기존 워크시트 선택하셔서 아래쪽에서 넣을 위치를 지정합니다. 어, 문제에서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작업을 하라고 했는데요. 주문 일자라고 표시된 위치가 L2셀입니다. 그래서 넣으실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의 L2셀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화면에요. 피버 테이블이라는 영역이 만들어지고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보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되는데요. 주문 일자를 선택하시고 행레이블로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거래 구분을 선택하셔서요. 다시 한번 행레이블로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값에다가는 가격을 가져다가 한번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포인트를 선택하시고 값에다가 드래그 하십니다. 그럼 드래그 하시면 아까 피벗 테이블 영역에 현재 가져다, 가져다 놓은 필드에 해당한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여기까지 보고서 작성 그러니까 그림을 참조하셔서 작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커서를, 어, 주문 일자 필드를 기준으로 음, 그룹을 10일 단위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음, 주문 일자가 있는 아무 위치 상관 없습니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주문 일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그룹을 클릭합니다. 어, 월이 아니라 1로 하겠습니다라고 월을 한번 다시 클릭하면 해제할 수 있고요. 1을 선택한 다음에 날짜 수에다가 숫자 10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네, 그 다음. 문제에 봤더니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요. 현재는 행 레이블이라고 표시된 것보다는 음 주문 일자라고 표시가 된게더알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쪽에피버 테이블 도구에 가시면 옵션과 디자인이 있는데요. 디자인 탭을 한번 클릭하시면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되는 부분의 스타일을 좀 적용할 수가 있겠죠.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클릭해 주시면 돼요. 아까 행 레이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던 부분이 주문일자와 거래 구분입니다. 라는 필드명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음, 개호 형식으로 지정하셨고요. 또 하나 어, 거래 비율 필드는 추가된 계산 필드로서 가격을 열 학계 비율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필드 하나를 추가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놓으시고요. 뭔가의 작업을 하실 때, 이제 옵션에 가시면 되겠죠. 옵션에 가셔서, 그 다음, 계산에 가셔서, 계산에, 필드 항목 및 집합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셔서, 계산 필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필드 이름을, 음, 거래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가격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 비율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격 비율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따로 문제에서 음, 어떤 수식이 제공되는 게 아니라 가격 필드를 가져다가 열 합계 비율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아래쪽에 오셔서요 수식에 오셔서 가격 필드를 아래쪽에 있는 필드를 가격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시면 수식에 이퀄 가격이라고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어, 저는 가격 필드를 가지고 작업하겠습니다. 라고 이름만 가격 비율로 바꿨고요. 수식은 equal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요 어, 가격 비율이라는 필드가 하나가 추가되어 있고요. 가격이 한번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에서 어, 추가한 필드 계산 필드는 열악계 비율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계 가격 비율이라고 표시된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설정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가표시 형식에서 어, 형식에서 열합계 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네 아까 가격이 아니라 가격 비율로 퍼센트로 네, 어, 열합계 비율로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피버 테이블 스타일은 음, 밝게 11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뭔가의 옵션 작업 하시는 건 옵션 탭에서 하시면 되고요. 디자인 탭에서 이제 음, 레이아웃이나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피버 스타일 바, 밝게 1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밝게 가셔서 현재 16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11번 마우스로 클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테이블 예, 레이아웃과 위치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 탭에서 디자인 지정하시면 되고요 옵션 탭에서 어, 옵션 추가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룹 지정하는 것까지 피벗테이블을 살펴보셨습니다 피벗테이블 점수는 10점, 10점이었고요 다음은 두 번째 분석 작업 두 번째 포인트라는 시트를 클릭하셔서 매크로와 그다음에 매크로를 작성한 걸 연결하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어 있는 셀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개발 도구 탭에 가시면 코드에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매크로 이름을 포인트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커서를 G5 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에서요 포인트는 판매 가격 곱하기 0.25인데 int 어, 함수를 사용해서 정수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int 일단 판매 가격 곱하기 0.25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그리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이제 어 포인트 값을 구하는 작업을 다 하셨다면 개발 도구 탭에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자, 매크로 기록 작업 5. 점 작업 하셨고요.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는 도형 하나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자, 삽입 탭에 가시면 우리 도형이라고 있고요. 직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사각형의 첫 번째 직사각형 클릭하셔서 J4부터 J5 영역에다, K5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J4부터 K5 영역에다가 드래그하신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를 포인트라고 입력합니다. 포인트 입력하시고 어, 도형에 연결하실 매크로 마우스 오른쪽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조금 전에 기록해 놓으셨던 매크로 이름 포인트를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현재 텍스트가 왼쪽에 있습니다. 네, 가로세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기 위해서요. 홈탭에 가시면 맞춤이라고 있고요.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서 가로세로 가운데 맞춤의 위치에 텍스트가 표시될 수 있도록 지정하시면 됩니다. 포인트 값을 한번 지워보시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직사각형에 연결한 매크로가 제대로 실행이 되는가 클릭 한번 하시면 포인트가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10점, 10점에서 20점 문제 살펴보셨고, 이제는 기타 작업의 첫 번째 차트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가 만들어져 있고요. 만들어져 있는 차트에 다섯 문항인데 차트를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각각에 대한 점수는 2점이 되겠죠. 첫 번째, 현재 작성된 차트의 평균 온도, 약간 어, 파란색 계열의 이렇게 막대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차트의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 네 번째 거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데이터 레이블을 값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오른쪽에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차트 제목입니다. 차트 제목을 어,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레이블에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이렇게 저는 범위를 지정하고요. 차트 제목을 입력하시면 지워지면서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중 온도와 평균 온도의 비교라고 입력합니다. 네, 차트 제목을 입력하셨다면 이제 범례를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위쪽에 레이아웃 탭에서 범례에서 아래쪽에 범례 표시. 아래쪽 막대의 색깔에 이거는 뭘 나타내고 꺾은선형은 뭘 나타냅니다라고 표시가 된 거를 범례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서식까지 작업하셨고요. 세 번째, 지면을 선택하는데 붉은색 막대 하나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갑니다 계열 서식에서 계열 겹치기의 값을 9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세로 새로 값축, 세로축에 새로 있는 값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축 서식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축 옵션에서요. 최대값 5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채소값 마이너스 6이라고 입력하시고, 주단이 1이라고 입력합니다. 마이너스 6, 그 다음, 5, 1이라고 입력하시고, 닫기를 누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쭉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헤드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요. 닫기 버튼 누릅니다. 저 차트에 대한 다섯 문항 작업하셨습니다. 이제는 기타 작업 두 번째 이제 프로시저 문제인데요. 중고차라는 시트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세 어,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각각의 점수는 5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쉬운 것부터 먼저 작업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문제가 좀 쉽죠? 첫 번째 거 선택하시고요. 어, 중고차 버튼, 입력 버튼을 음, 편집할 수 있도록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중고차 입력 버튼을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합니다. 제가 중고차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저희는 중고차 입력 화면이 점 보여주세요. 쇼라고 입력합니다. 제가 중고차 입력을 클릭하면 중고차 입력 화면에 폼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먼저 명령을 작성하셨고요. 두 번째 문제가 폼 초기화 작업입니다. 왼쪽에 프로젝트에서 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중고차 입력 화면이 보이는가 그 다음 중고차 입력 화면을 선택하시고 초기화 작업을 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기 위해서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네, 개체에 가셔서요. 음,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 폼의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라고 Initialize를 선택합니다. 어떤 폼 초기화 작업을 하실 거냐면 cmd 모델에다가 연결할 데이터는 모델.로우소스는 cmb네요. 제가 cmd라고 입력해서 안 나온 것 같고요. cmb 모델.로우소스는 k4부터 k8까지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txt 등록은, 등록일은, 현재 날짜의 연도가 표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2열함수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데이트함수 입력하고 가로탔습니다. 오늘 날짜에서 연도만을 표시해서 어 텍스트 등록일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업을 하셨고요 두 가지만 한번 작업을 확인해 볼까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디자인 모드 클릭하신 다음에 중고차 입력 버튼 클릭하면 폼이 나옵니까 그리고 모델의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등록일에 음, 현재 여러분이 실습하는 연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연, 모델 선택하고 연식 입력하고 등록인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엑셀 어, 중고차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실 건데요 모델은 B열, 연식은 C열 열머리글의 숫자로 표현하면 A가 1, B가 2가 되고요 3, 4, 5, 6, 7이라고 열의 위치값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행의 기준값은 B3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B3에서 연결된 행의 개수는 바로 위에 표 1이라고 입력된 데이터가 연결된 행의 개수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 B3을 기준으로 현재 연, 연결된 행의 개수는 이만큼, 이만큼을 지정하시면 몇 개냐면 행의 개수가 2가 됩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입력하면 4부터 입력이 돼야 합니다.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하나와 새롭게 입력할 행의 위치, 줄바꿈의 기능으로 하나를 더 도와줘. 위쪽에 1행과, 그 다음 줄바꿈의 개념으로 1 해서 플러스, 4를 하면, 아니, 플러스 2를 해주면 우리는 음, 4행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할 수가, 아, 연결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된 행의 개수가 2더라. 나는 4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니까 플러스 2를 하면 되겠구나. 그럼 우리 다시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제가 등록 버튼을 클릭,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라고 작업을 하는데 데이터를 입력한 행의 위치 값을 i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위치 B3셀을 기준으로 레인지 B3셀 현재 커런트 리전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결되지 않은 일행과 줄바꿈할 일행을 더해서 플러스 2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셀즈 i,2 두번째 비열에다가는 c m b 모델에서 선택한 값을 넣으실 거고요. 셀즈 i,3에다가는 연식을 넣을 겁니다. t,e,x,t 연식에서 입력한 값을 넣겠습니다. 셀즈 i,4에다가는 신차량 가격을 넣을건데요. 음, 여기서부터 조금 직접 입력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우리 창에 와서 클릭하면 모델은 내가 입력할거고요 연식도 내가 입력할건데 신차량 가격과 감가 차량 가격은 내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찾아다가 표시할 거고요. 등록인가 그 다음에 등록일은 직접 이제 입력할 건데 이두 가지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모델에 해당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때는 어, 찾아다 표시할 데이터의 행의 위치 값을 기억할 변수가 하나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L열이 몇 번째 열인가 1, 2, 3, 4, 5, 6 7, 8, 9, 10, 11이죠. 그럼 신차량 가격은 12가 될 거고요. 옆에 있는 가격은 아, 신차량을 12라고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가 차량 가격은 문제 이제 계산식이 나와 있으니까 계산식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 창에 돌아가서 변수 하나가 더 필요한데 오른쪽에 참조할 표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변수 i로라는 변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잠깐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제가 어, 모델을 하나를 선택했어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 값을 하나 백홈 카를 선택하면요. 모델에서 선택한 첫 번째 값은 리스트 인덱스는 0이라는 값이 반환됩니다. 그럼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면요. 저희는 배콤카가 4행에 있습니다라고요. 4행에 찾아갈 수 있도록 더하기 4를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베베카를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 의해서 어, 두 번째니까 2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0부터 시작하니까 0, 1, 1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어, 다섯 번째 행에서 값을 찾아야겠네. 마찬가지로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어, i로라는 변수 안에다가는 c n b 모델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한 값에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요. 값이 구해지는데, 리스트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더라. 근데 첫 번째 데이터가 4행에 있더라. 그래서 더하기 4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저희는 가져올 가격은 조금 전에 어, 참조할 표의 행의 위치값 i로라는 변수를 구했고요. 12번째 열이 있습니다라고 12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음, 감가 차량 가격은 셀즈 i, 5에다가는 문제 나와 있기는 신차량 가격. 바로 전에 구해 놨던 셀즈 i, 4에 있는 값을 찾아다가 표시해 놓은 값에다가 곱하기0.8그 다음에 옥세 등록일 등록일은 좀이따가 입력을 받을 건데요. 등록일 빼기 연식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등록일은 조금 이따가 우리 입력을 받을 거예요. 등록일은 어떻게 입력 받을 거냐면 text -E 등록일에서 입력받을거고 연식은 dest 연식에서 입력받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여섯번째 셀즈 i,6은 등록인입니다. 등록인 그 다음에 셀즈 i,7은 등록 1입니다. txt 등록 1 값을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음, 걸 작성했고요. 추가적인 문제 언급된 건좀 이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작게 한번 눌러보시고요. 어, 커서를 이제 중고차 입력 버튼 눌렀어요. 모델 을첫 번째 빼꼼가를 선택하니까 아마 3000 이따 가져다 표시할 거고요. 연식은 이제 중고차잖아요. 2010년 거라고 제가 임의로 넣어보겠습니다. 등록인은 어, 이름을 그냥 홍길동이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임의로 입력하시고 입력 버튼 눌렀습니다. 그러면 어 모델에서 선택한 백공카 들어갔고요. 연식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홍길동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등록일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 신차량 가격은 백공카에 해당한 신차량 가격이 3천이고요. 감가 참, 감가 차량 가격은 문제 제시된 수식을 이용해서 구해져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에서 이제 수정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어, 음, 단, 연식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여기에 사용자가 연식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또는요, 어, 등록일이 연식보다 작으면 여기가 작으면 만약에 연식이 여기다가 2020년 거라고 넣으면 중고차가 아니겠죠 그래서 등록 오류라고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등록 오류라고 이두 가지를 좀 수정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비주얼 베이스에 가셔서 어, 단 연식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이럴 땐 오류값을 표시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네 번째에다가 거서 갖다 놓으시고요 if 만약에요 사용자가 sales 아, txt t x 연식의 값이 공백이거나 또는 txt E 등록일이 작다. 누구보다? 연식보다. 연식이 더 크다면 오류가 있는 거죠. 잘못된 거죠. 중고차가 아니죠. Then, 그렇다면 저희는 cells i, 5에다가 입력에 오류가 있습니다라고, 등록에 오류가 있습니다라고 표시하겠다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아까 구해 놓으셨던 거를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 구문으로 닫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음, i라는 변수는 내가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고, b3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아까 두 개였죠. 연결되지 않은 거 하나와 새롭게 줄바꿈통하기 이해하셨고요. i로라는 변수가 왜 필요했냐면, 오른쪽에 가격을 찾아올 수 있도록 찾아올 행의 위치를 구하는데, 콤보 상자에서 선택하면, 첫 번째 걸 선택하면 0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0이라는 값을 기억한다면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위치가 네 번째였기 때문에 플러스 4를 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셀즈부터는 쭉 작업하는데 i라는 건 행의 위치, 이 숫자는 열의 위치 열은 a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을 하죠. b부터 데이터를 입력할 거니까 2, 3, 4, 5, 6, 7로 되었고요. 2는 모델이었고 3은 연식이었는데 연식은 숫자로 입력할 수 있도록 .value라고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격을 찾아올 거라서 행의 위치값 i로란 변수의 행에 1 2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라고 했고요 강가, 상, 차량 가격을 구하는 식은 문제 나와 있는 대로 구,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연식이 비어 있거나 또는 값이 어, 연식보다 등록일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면 등록 오류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계산해서 입력할 거고요. 나머지는 뭐등록인가 등록일 이렇게 각각의 어, 셀에다가 입력할 수 있도록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다면 한번 확인해 보고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고차 등록 버튼 눌렀고요. 모델 하나 선택하시고요. 연식을 한번 잘못 입력해 볼게요. 2020년이라고 입력해 볼 거고요.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등, 입력 버튼 누르시면, 네, 이게 잘못되었죠. 잘못되었기 때문에 등록 오류라고 나왔고요. 또 아까 입력하지 않았을 때, 음, 연식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 입력하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등록 오류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장에서도요, 문제 제시된 어, 작업을 하신 다음에 입력해 보고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어, 입력하셨던 데이터는 지우셔도 되고요. 그냥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문제 따라하기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